처음에 나눈 대로 주님은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만져주시는 그 은혜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 균형이 중요한데, 당연히 우리가 찬양에도 내용이 있고 가사가 있고 의미가 있죠. 또 말씀에도 기도에도 다 예, 그 지식이 있어요. 근데 그걸로만 끝나서 안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인격적인 관계로 만나고 눈빛을 보고 귀로도 듣고 요한일서 말씀처럼 손으로 만지부까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그렇게 열어두고 예배하고 더 깊게 만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영혼 가운데 계속되는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을 읽겠습니다. 한밤중쯤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감옥 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은 묶고 있던 쇠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주신 말씀으로 영이 깨어나다, 영을 깨우는 예배, 또 부제로 예배로 영을 깨우다,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디까지 믿을지를 나름 결정하고 살아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믿습니까? 진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믿습니까? 당연히 믿고 싶죠. 당연히 다 믿고 싶죠. 그러나 실상은 다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는데 각 교단들이 있고요. 학파가 있고 다 달라요. 그래서 교단마다 믿는 범위가 다르고, 그런 차원에서 각자 많은 동일한 설교를 듣고 동일한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그 믿음의 영역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나는 어디까지 믿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 나와 있는 초자연적인 역사들, 이런 기적의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면 좋겠지만 믿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잘 믿는 것은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죠. 근데 그게 반드시 일어나야 아, 저 사람 믿음 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약간 다른데 의미가 다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예배 사명자예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찬양 인도를 하고 찬양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찬양할 때 기적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오늘 찬양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찬양 사역하고 이렇게 달려왔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떤 기적을 맛보셨습니까? 어떤 기적을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사람의 어떤 누구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찬양했더니 지들끼리 막 싸우고 있어. 복병이, 여호와의 복병이 일어나서 복병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들끼리 막 칼부림하고 있고요. 적대가 안 되는데 대결 구도에 군사가 뭐 열 배가 뭐예요? 몇십 배 많은데 이기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무기도 정말 없는데 이기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여리고 성 무너졌잖아요. 그냥 돈다고 무너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 할 때? 찬양할 때 나는 일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찬양하면 나는 나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런 메시지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반응을 낳는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신다? 기적으로 반응하신다.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기적이 뭐냐? 이걸 또 정의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 맞아요.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기적이고, 아까 나눈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호흡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예, 예배는 기적이에요. 우리가 찬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막 눈물 흘려가면서 으아! 광신자로, 광신자처럼이 아니라, 예, 빛광도 있고 미칠광.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미쳐도 내가 주를 위해 미쳤다. 미치려면 제대로 미쳐야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함이 있으면 미치게 돼 있다.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뭐 어디 계시다고 그렇게 으아! 요걸 딱 찍어가지고 그것이 알고 싶다 딱 방영하면 그냥 우리는 그냥 예 광신도가 되는 거예요. 와 저렇게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있나 이러면서 지탄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굉장한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 엄청난 믿음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 집에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 계신데 언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봤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어주고 아빠 이러면서 막 내적 치유하고 막 이게 대단한 믿음,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 신앙에 뭐 하는 모든 경우에서는 다 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것만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일어날 수 없는 일, 병자가 낫게 되고요. 예. 악한 영에 떠나가는 역사도 있고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반응한다. 저는 예배 안에서 이런 믿음을 갖습니다. 성령님이 이 예배의 주관자이시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어떤 믿음? 성령님의 구하는 믿음. 아까 처음에 나눴죠? 성령님이 이 예배 주관하십시오. 기도하는 이 믿음,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님 반드시 감동하시고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반응하신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은혜들, 그런 지식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예수님의 호흡, 네, 그게 뭐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찬양 가운데 그게 느껴지고 믿어져서 하, 이게 리얼로 인지가 되어져서 진짜 그렇구나. 우리가 마태복음, 뭐 마가복음 각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장면을 보면서도 상상을 해보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실제 그 십자가 언덕으로 임재로 나아가기도 하지만 이 예배 가운데 찬양 한 곡으로도 충분히 그 십자가를 대면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대면할 수 있어요. 이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겠지만 저는 우리 더 워십을 함께 섬기는 우리 동역자들 또 이곳에서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도 함께하는 모든 분들 안에 이 성령의 만지심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해요. 성령님이 보이는 것, 성령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성령님께 눈이 떠지면 이런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아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지금 내 생각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진짜 거룩한 동행의 삶이 열리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어디서? 기름 부음 넘쳐나는 영을 열고 예배하는 예배의 현장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충만하고 앞에서 이렇게 찬양으로 섬겨주고 계속 기도로 영적 분위기로 진짜 그 믿음 가운데 기름 부음이 흘러서 은사가 나타나서 와이파이처럼 이 공간 안에 하나님 임재가 충만하게 저 예배당 문을 들어올 때 느껴지는 그 천국의 임재가 있는데 그 안에서 성령님을 더 구체적으로, 더 긴밀하게, 더 가까이 느끼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당에서 그것이 풀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삶에서 풀어지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도 마찬가지고 때때마다 예배로 확장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확장시켜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언제 여러분의 믿음이 확장돼요? 예배 안에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예배 안에 기름 부음이 넘쳐날 때 그때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겠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몰입하고 계속 찬양으로 예, 최소한 한 시간, 두 시간 확보된 거 아니겠어요? 그 시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감정,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령님께 집중하여서 그분이 주시는 음성, 그분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예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이 진짜고 리얼로 나타나야죠. 그래야 믿음이 일어나니까. 저는 체험주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말씀이 중요해. 진리 안에서 성령의 기름붐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이런 체험들이 진리로 검증되어줘야 돼. 맞아요. 그런데 한쪽 면으로 치우치면 너무 체험주의로, 너무 관념주의로만 치우쳐서 안 된다. 이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어떤 사람은 체험이 더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많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관념으로만, 지식적으로만 많이 알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더 체험해 봐야 이 지식이 진짜 살아있는 능력으로 내 삶을 삶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핵심은 뭐예요? 이 예배 때 영적으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 성령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직장에서 그 치열한 업무 보고서 쓰면서 예, 상사한테 깨지면서 우리 주부들도 가정 안에서 요즘 너무 치열하잖아요. 가정마다 막 전쟁이 방학 때 사춘기 딸과 아들과 막 전쟁이에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막 전쟁이 일어나면 전 막 피난 가요. 피난. 6.25 전쟁 뭐 피난 가듯이. 예, 그 치열함 가운데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 막 분노가 올라오는데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데 언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겠냐라는 거예요. 그 치열함 가운데. 그래서 예배 안에 이것이 충분히 훈련되어져서 이것을 개인의 삶의 예배 가운데. 그래서 은밀한 중에 여러분 이 예배당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성소 있으시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요즘 새벽 기도에 말씀으로 통독으로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그 영적인 감각들을, 영적인 기름부음을 계속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배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만의 믿음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 언제든지 내가 있는 곳에 성령님도 계시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다. 지난주에 나는 God is here. 여기 주님이 계시는 거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하늘의 문이 열린 곳이구나. 돌베개 재면서 도망가면서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였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져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런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워십 이름 바꾸고 저희가 더 이전보다 좀 더 자유롭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또 기도하고 있어요. 찬양으로만 하지 않고 찬양 가운데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 항상 충만할 수 없죠. 막힐 수 있죠. 그러면 아 오늘 막혔다 끝 이제 멈추자 이게 아니라 계속 그 상황에서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더 열어주십시오. 나중에라도 한번 빵 열리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막 앞에서 막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저 혼자만 여러분도 해주세요. 네. 같이 찬양팀이 그래서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또 이웃에 같이 이 으쌰으쌰 안에 들어와서 와 파도가 타지고 와 이 성령의 흐름이 있구나 성령님의 바람이 있구나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열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삶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성령님이 하나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내 안에 어떤 존재로 느껴진다. 이 포만감, 이 담대함,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면 하나님은 주의 뜻을 위해 우리 삶 가운데 기적도 행하시는 분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25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바울이 빌립보로 갑니다. 또 환상 보고 갔어요. 그냥 자기 뜻대로 의지대로 간 것이 아니에요. 환상 보고 갔어요. 와, 거기 놀라운 일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겠다 갔어요. 그래서 예, 진짜 또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줬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잡히게 된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보면 뭐도 있다? 고난도 있다. 근데 그 고난은 잠시다. 영원한 영광에 의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 잠시다. 오늘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들었던 메시지입니다. 그 고난을 빌립보의 지역에서 바울과 실라가 경험한 거예요. 오늘 본문 이전에 한밤중 나오지만 그 전에 엄청나게 매를 맞았습니다. 매를 정말 많이 맞아서 죽고 싶을 정도로, 아니면 거의 초죽음 될 상황에 이제 25절이 시작된 거예요. 뭐 했다고요? 한밤중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며 기도했다. 여기 찬양이란 단어는 휘네오 라는 찬양으로, 일반적으로 찬양하다, 찬미하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좀 더 어원적으로 보니까 시편의 고백을 드렸다. 여러분, 시편에 많은 고난 중에 환난 가운데 드려지는 찬양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내 영혼아 지금 낭망스럽지만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런 고백들이, 그 영을 깨우는 고백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측해보는 거예요? 상상해보는 거예요? 고난 중에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을 기억해내고 찬양하지 못할 상황이지만 뭐 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가장 깊은 곳에, 그냥 우리가 찬양 시간 됐으니까 찬양합니다 이런 찬양이 아니라 저 안에 있는 끌어올린, 정말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찬양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 아까 얘기했던 엄청나게 매맞은 상태에서 어쩌면 밤이 맞도록 매를 맞았을 수도 있죠. 아니면 저녁까지 맞고 뭐 실신해가 쓰러져 있다가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아픈 그때 뭐 했다고요?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린 50분의 찬양, 또 계속 우리가 예배당에서 또 개인의 일상 가운데 드리는 찬양은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찬양하지 못할 그때를 위해서 준비된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많이 외우시길 바랍니다. 찬양 이제 가사가 교회에서 안 나오고 악보가 없이 진짜 내가 불러서 내가 고백해야 될, 고백적인 것도 있지만 또 노래로 불려질 수 있는 곡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핵심은 뭐예요? 찬양하지 못할 만한 상황에서 나는 어떤 찬양으로 주님께 예배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곳에 또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들이 찬송만 하지 않고 뭐 했다? 기도를 했다. 조금 전에 설명했어요. 저희가 1시간 찬양할 때, 50분 찬양할 때, 앞에 찬양할 때 그냥 찬양으로만 쭉 가지 않고 찬양했다 기도했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찬양과 기도가 버무러질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맞아요. 찬양만 해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만 해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이 찬양과 기도가 버무러질 때 성령의 인도 안 받아서 막 기도를 하고 있고, 누구는 찬양하고 있고 누구는 기도하고 있고, 이게 자유자재로 일어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얼마 전에 간증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20년 전에 오늘의 교회 청년으로 와서 서빙고에서 키스 인터넷 목사님이라고 메시안 익주 목사님이 인도하는 집회를 찬양 인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팀을 꾸려서 가서 저녁에 찬양 인도하는데 그 목사님이 찬양팀을 기도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어서 기도받으면 좋죠. 그분 되게 신령한 분으로. 그래서 다 이렇게 사무실에서 기도받는데 손도 안 댔는데 갑자기 제가 그냥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임지에 자빠졌어요.
찬양하러 올라가야 돼. 10분 전에. 그냥 기도받고 그냥 올라갈 줄 알았는데, 주님 이러면서 그냥 혼미해서 자빠지고. 지금 누워있는데 임재들하고, 어떡하지? 나 찬양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누가 막 이렇게 발로 깨우더라. 그래서 정신 차려가지고 올라갔어요. 영이 충만했죠. 찬양을 하는데 제가 그날 어떤 걸 경험했냐면, 와, 회중이 찬양 인도할 수 있다. 회중이. 뭐 어떤 뭐 누군가가 아니라 회중이. 찬양하는데요. 여기 이쪽에서 2층에서는 서빙고 뭐 1, 2층 꽉 찼거든요. 2층에서는 뭐 찬양을 하고 있고 1층에서는 기도하고 막 이게 버무려져서 파도가 일어나는데 딱 제 그 생각에서 와, 나 할 것 없다. 찬양 인도하러 섬긴 예, 전도사가 그냥 안 해도 돼. 그래서 밴드 계속 돌려. 뭐 찬양 온 땅 흔들 이거 안 해도 이미 성령으로 이 회중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에 밴드들 뭐 크게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반주만 계속 영적 분위기만 살려주면 돼. 이거 한 10분 했어요. 그러더니 그 목사님 올라오셔서 막 기도 한번 하고 또 내려가세요. 막 자유자재로 어떤 형식 당연히 큐시트 있었지만 열어놓고 성령님께 내어 맡기는 예배. 심지어 회중의 예배를 인도한다. 엄청난 기름 부음인 거죠. 그래서 그날 엄청난 은혜가 있었어요. 이런 예배. 저는 이런 예배를 꿈꿉니다. 더 워십 예배가, 손 온누리교회 예배가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음 지금 넘치고 있죠. 우리 김선희 목사님 오셔서 주일 예배 예, 계속 지금 예, 군부를 때우고 지금도 막 아 뜨거워서 우리 김선희 목사님 제 별명 드렸어. 아 뜨거 목사님.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네. 아 진짜로 예. 너무 불이 있으세요. 그만큼 열망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예배를 통해서 전 성도들에게 흘러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온 회중에서 우리 진짜 수원 오늘 교회가 진짜 기름 있는 예배가 된다? 소리 목사님이 할 게 없어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고만 있어도 여기저기서 막 기도의 물결이 일어나고 뭐 어떤 메시지 이거 하십시오 저런 기도하십시오 안 해도 뭐 자유자재로 영으로 확 깨어나고 반응하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은 축복해서 당신이 깨어나면 그런 예배 됩니다.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여기 보면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했다?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죄수들만 들었을까요? 26절에 보면 이때 갑작이란 말이에요.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이 일어났는데 막 지진이 일어나고 기반이 흔들리고 쇠사슬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죄수들이 들었기 때문이 아니죠. 그들의 찬양을 누가 들었다? 찬양은 누굴 향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받으신, 하나님이 연락하신 거예요. 찬양할 수 없는 그때 육신적으로도 심지어 마음에 시험 들을 수도 있죠. 아 바울이니까 믿음 좋은 바울이고 신라고 하니까 온전히 다 믿었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진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믿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믿음이 충만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도 찬양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 진짜 나 오늘 찬양 못하겠다. 진짜 힘들다. 하나님 진짜 어려우시다. 그러나 그 실과 같은 믿음 딱 붙는 그래도 감사해. 이를 악물면서 그런 찬양이 있을 수 있어요. 바울과 신라가 그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환상 보고 왔는데 놀라운 일들 막 교회가 세워지고 당연히 이거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긴 하지 우리는 결론을 다 결과를 다 알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 힘든 거잖아요. 마음이 힘든 꼭 이래야만 됩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었나요? 저의 기도였나요? 우리 그런 기도하잖아요. 꼭 주님 이 방법이어야 됩니까? 주님 축복 주실 거 알겠는데 꼭 이렇게 훈련 이렇게 굴리셔야 돼요? 뭐 이런 기도 나오잖아요. 힘들면
바울과 신라도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 인간인지라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그들이 시편의 찬양을 하나 기억하고 서로 화답하면서 뭐 큰 소리로 막 주님에서 뭐 이렇게 했겠어요? 진짜 신음 소리와 같은 찬양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죄수들이 들었어요. 죄수들은 쟤네들 뭐하나 저렇게 매맞더니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들었다고요? 무슨 찬양인지 아세요? 하늘도 외면한 이거 했거든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제 무슨 찬양인지 아세요? 퀴즈였죠. 주께 감사하세 주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렇게 목소리 낼 수 있지만 진짜 힘들 때는 주께 감사하세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듣는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우리가 알듯이 오늘 말씀처럼 나왔어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디스크 때문에 군대 못 갔잖아요. 그래서 진짜 농구하다가 삐걱해가지고 아 재채기했구나. 재채기했는데 나가지고 두 달간 누워 있었는데 그 초반에 진짜 아플 때 막 너무 아파가지고요. 응급실 갔으면 됐는데 왜 그때 그 생각을 못했는지. 그래서 벨트를 허리를 밀고 있어야 이 견인 치료하듯이 이게 눌려 있으니까 신경이 터졌는지 아무튼 너무 아픔 죽을 만큼 아팠어요. 와 이러다 진짜 천국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아픈데 그래서 원망이 막 주님 왜 저는 이렇게 아파야 돼요. 저 고등학생밖에 안 됐는데 저 운동해서 뭐 나름 이렇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왜 저만 아파서 다른 사람은 다 운동해서 열심히 대회 나가고 근데 저는 왜 이렇게 누워서 지금 이렇게 울고 지금 또 재채기하다 허리 낙삐걱해가지고 이렇게 이 신세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막 이 별의별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죠. 거기에 너무 아프 육신적으로 너무 아프니까 힘든 거 진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갈 정도로 아팠어요. 그런데 아까 실 하나가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해요. 예전에 그 고등부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네 그래도 감사해요. 이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를 악물고 일단 아픈 상황이니까 허리 막 밀고 있고 막 벨트로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해드릴게 막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감사하겠습니다. 하라고 하니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뚝 소리하는 거예요. 진짜 고통이 100이면 죽는 거야. 한 9까지 아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갑자기 뚝 하면서 어디까지 내려간지 아세요? 한 5, 4? 완치된 건 아니지만 너무 아파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는 고등학생 학생이 기어 나가서 어머님이 막 두통 가운데 있는 내가 치유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엄마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해 드리고 이 기름 부음을 그 믿음 가운데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치유 사역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있고 이런 것들이 제가 아파봤기 때문에 이런 치유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체험한 그 은혜로 또 누군가를 낳게 하고 흘려보내겠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계기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영을 깨우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에 성령님께서 찬양할 수 없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는 그때 내 의지, 내 종교적인 어떤 힘, 습관,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영을 깨워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고백하게 하는 이 믿음의 엄청난 정말 결정적인 오늘 본문에 하면 기적을 일으키는 성경에 나온 많은 기적들이 그냥 한 것이야 당연히 순종해서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극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할 만한 상황에서 올라오는 영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쁨이요 그 기쁨으로 받으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내는 기적의 시작으로 사용하셨다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진짜 예배는 영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아니더라도 교회 열심히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예배, 기름붐, 예배가 기름붐이 있어서 영의 터치가 일어나서 영의 터치가 일어나서 영의 인도함 받고 영의 충만함이 쉽게 올라오도록 내 짜증이 올라오고 내 불평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감사가 올라와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높이고 찬양할 만한 삶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역사가 이 예배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믿어요. 참된 예배를 드리면 기름 부음 예배 안에 기름 부음이 있으면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나요. 여러분 경이로운 예배를 경험한 적이 언제 있어요? 경이로운 예배. 예배를 드리는데 뭐 그 찬양 그 이름 경이롭도다 경이롭다 여러분 경이롭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안 쓰잖아요. 어떤 진짜 기적을 경험했다거나 주님의 임재 아래 갔는데 환상이 열리거나 진짜 천국을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신비한 체험 가운데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들. 그래서 어떤 중보자는 기도하면서 막 아울렛 진짜 다니는 거예요. 막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아프리카 그 땅에 갔는데 그 마을이 보이는 거예요. 막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이로움을 여러분은 언제 경험했습니까? 이 경이로운 예배는요 성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영의 터치가 일어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그냥 뭐 일상의 장소 아니면 집에 뭐 기도하는 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침대 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의 책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운전대일 수도 있어요. 이것도 제 처음인데 제가 20대 때 직장 생활하면서 새벽에 예배를 하는데 전 새벽에 일을 했어요. 근데 너무 새벽 예배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저 새벽 예배를 좀 꼭 가고 싶다고. 그래서 어렵게 막 말씀드릴까 말까 막 이러다가 말씀드렸더니 너무 쉽게 가라고 해서 깜짝 놀라가지고 막 가는데 막 눈, 지금도 그냥 막 눈이 막 눈발이 날리는데요. 주께 와 엎드려 그 론 캐롤리 목사님 호산나 인터그리티 그때 그 앨범 그 찬양이 그때 유행할 때였어요. 그 찬양을 막 들으면서 CD를 들으면서 가는데 눈발이 이게 와이퍼가 이렇게 날린 것도 이제 어려웠는데 눈물이 너무 난 막 그냥 예배 장소에 가는 것 자체가 막 이런 믿음 있는 것 이런 상황도 뭐 다 막 그냥 막 파라나마처럼 막 지나간 데 제 안에 막 올라 차 안에서도 이런 경이로운 예배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분명히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한 사람이 예배자가 영이 깨어나서 살아나면 그 주위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왜 영은 흐르기 때문에 영의 영향력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듯이 믿는 자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할 때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넘쳐나 영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는가? 인간적으로 만드는 감동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는가? 이거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경험들이 이 경이로움 성령 안에서 이 경이로움들이 여러 번 경험하다 보면 네, 누군가 영을 터치하고 깨울 수 있어요.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20년 동안 이제 찬양 사역을 이제 훈련 받았는데 오늘까지도 훈련이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찬양 인도하고 우리 아내가 오랜만에 한마디 하셨어요. 우리 아내님이 자기가 요즘 자기 찬양이 좀 그런 것 같아. 막 들으면 또 바짝 긴장. 제가 못 보던 모습을 얘기해 주니까 그렇지.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교만했다고. 체크하지 못한 거더 겸손하게 오늘 얘기했던 이런 영을 깨우는 게 아니라 막 으아 막 이런 것만 한것 같은 거예요. 나름 했지만. 그래서 여러분 영이 깨우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오늘 그래서 고민해 본 거예요. 20대 네, 오늘 교회에 처음 와서 청년으로도 사역하고 또 파트 교육자 아니면 전임 전도사 이제 목사 돼서 이렇게 쭉 흘러왔는데 초반에 뭐 대학 청년부에서 또 화요 성령 집회 찬양 인도할 때제 안에 고민이 있었어요. 어느 날은 진짜 은혜가 있는데 어느 날은 은혜가 너무 없는 거예요. 아니 나름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어요. 뭐 음악적으로도 뭐 기도도 하고 딱 올라갔는데 맹 이런 예배가 있어요. 아니 이거 뭐지? 나 어느 날은 별로 준비 안 했어. 딱 올라왔는데 우후! 아 그래도 막 파도가 막 준비하지 말란 사인인가? 이렇게 받으면 안 되죠, 그죠? 그럼 준비 안 하고 올라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느 날은 그냥 갑자기 은혜가 있어요. 단위에 올라가기 전에 두려운 거예요. 오늘은 은혜가 없어서 내가 예배 말아먹겠다. 여러분 예배 인도자가 예배를 가장 많이 방해하는 거 아시죠? 그 생각이 있어요, 저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늘 죄송하고 늘 미안한 마음이 있죠. 근데 어느 날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막 충만하게 일어나서 예배가 열리고 막뭐 별로 안 해도 막 하나님의 은혜 받게 하시는 게내 눈에도 보여요. 영적 흐름이 막 보이고 그냥 찬양 가사가 그냥 단어 하나, 글자 하나하나가 막 나서 눈물이 눈물로 막 반응하게 하는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너무 좋겠죠? 이랬다, 저랬다. 이게 너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러다 은혜는 어떤 또 집회를 딱 섬기는데 진짜 호련히, 오늘도 갑자기죠? 호련히 은혜가 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냅니다. 이게 계속 때때마다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영적인 분별과 제 영이 넘치고 살아있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개념을 이해하면서 어느 정도, 그래서 예전에 10번 예배인다면 5번 은혜 있었고 5번은 은혜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6번, 7번, 8번, 9번. 언제든지 예배 인도하면 그 예배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과 또 내가 예배할 수 있고 예배케 하는 일이 예, 어렵지 않게 되어지는 이 차이가 뭘까? 제가 고민해 봤는데 오늘 고민해 본 거예요. 영의 문제다, 영의 문제다. 영이 충만하면 예, 8, 9, 10도 할수 있어요. 늘 충만하게 사역할 수 있고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영의 세계를 모르고 영이 어떤지 모르고 불확실 가운데 그냥 뭐 찬양하면 되고 노래하면 되지. 기타 치면서 하면 밴드 뭐 하면 되고 싱어 불러주면 되지. 이런 단순한 사역이 아니라 이게 참으로 영적인 거구나. 참으로 영적인 거구나. 이 비밀을 알아갈 때이 기름 부음은 더 넘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영으로 깨우쳐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 요단강도 건넜죠. 그리고 뭐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할례도 합니다. 지금 적군이 앞에 있는데 할례를 말도 안 되는. 근데 했어요, 그것까지.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 나가는데 갑자기 어떤 군대 뭐 이렇게 장수 같은 분이 나오는데 딱 보고 오! 이제 전쟁하기 일보 직전이니까 우리 편입니까? 상대 편입니까? 좀 이렇게 없어 보였나요? 좀 멋있게 우리 편입니까? 뭐 우리 최민수 같은데 네
아무튼 물어봤죠. 뭐라 얘기합니까? 14절에 5장 14절에 그는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 사령관으로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께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네, 계속 띄워주세요. 주께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하루 살아갈 때 이 질문을 계속해요. 주님 어떻게 역사하시나요?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 아내가 지원이라 지금 전쟁 중인데 저는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 아 진짜로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말에 우리 아내가 기분 나쁜 것 같아. 성령님 어떻게 될까? 어떻게 화해를 할까?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될까? 제가 오늘 예배를 말아본 것 같은데 주님 저는 어떻게 또 영적으로 주여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이게 여러분 그냥 되지 않아요. 진짜로 그냥 되지 않아요. 영이 충만하면 돼요. 영이 충만하면 돼요. 지금 영적 전쟁이죠. 여리고성을 물러뜨리는데 뭐 어떤 무기가 아니라 그냥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지금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깨어나는 거죠. 너 사업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깨어나는 것이죠. 네 사역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이게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책에서 오늘 회개했다. 제가 막 하는 것처럼 제가 하는 것처럼. 아, 성령님이 행하시는 건데.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다시 회개의 자리에 가서 제자리를 가면 돼요.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단강도 건넜어요. 할례도 행했어요. 이제 준비 다 된 거. 와 이제 어쩌면 나름의 자신감을 가지고 나갔을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다시 한번 너 아니야. 너 엎드려. 보자마자 그 임재 안에 하나님을 본 자마다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인드 안 보자마자 주님의 대사, 천사 어떤 존재를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다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찌됐든 하나님같이 여겨야 될 분 앞에 엎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예배죠. 그래서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영은요 태도를 만들어요. 무슨 말,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하시렵니까? 오늘 하루 나는 주님과 어떤 동행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영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때때마다 그런 생각을, 그런 기도를 주세요. 이 자유와 종교적일 필요가 없어요. 주님, 주인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자유가 있어요. 때때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 감동,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수금 타면서 예배 인도도 뭐 하고 뭐 시편도 많이 음악적으로도 탁월했죠. 그런데 왕이 됐잖아요, 여러분. 요즘 뭐 우리나라 정치, 경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통령이 된다 할 때 그냥 하나만 알아. 다 알아야 돼.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정치, 경제. 그런데 가장 부강한 나라, 심지어 전쟁 이겨내야 돼요. 가장 넓은 땅 주변의 나라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이 국력이 그냥 만들어졌겠어요? 다 기름 부음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인구 조사할 때 주님이 딱 말씀한 너가 한 게 아니다. 이거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것처럼 어깨가 올라갔으니까. 너가 한 거 아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수천 명 죽잖아요. 그만큼 리더는 중요한 위치입니다. 한 번의 결정, 본인의 믿음에 따라서 수천 명이 죽어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 다윗은요 다 잘 됐어요. 실수도 있었지만 그 보여지는 또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다윗이
또 보여줘야 될 여러 모습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기름 부음을 세 번을 받습니다. 예, 형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기름 부음 받죠. 영이 살아났어요. 그 이후로 광야에서 이 영이 살아나는 것을 계속 훈련받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는 그 기름 부음의 사람을 자기의 손으로 죽이지 않는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믿음도 뭐예요? 그영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그영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그것을 훈련받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유다 족속들, 유다의 왕으로 세움받습니다.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2장이고 5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전체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움받을 때 기름 부음. 기름 부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요즘 목사님들 많아서 안수받고 뭐 임직할 때 이렇게 안수기도 하죠. 이런 기름 부음이 아니에요. 그냥 너도 나도 주는 그런 기름 부음이야. 딱한 사람에게 주는 왕에게만 주는 기름 부음이기 때문에 특별한 신령한 사울도 예언하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많은 시편의 고백들이 다 예언인 거 아세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가 태어날 것에 대한 많은 예언적인 고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도 바울도 심지어 예수님도 다윗이 고백했던 걸 인용에다 갖다 쓸 정도로 놀라운 성령의 감동들이 일어나서 썼는데, 뭐 찬양 인도할 때만 썼을까? 아니죠. 정치하면서 그 경제를 일으키면서 전쟁 중에 영이 살아있으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자로 살았기 때문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영혼을 깨우는 게 중요해요. 영혼이 잘 되고 있다. 이것을 확인하는 게 예배예요. 그런 예배가, 그런 교회가, 이런 예배가 충만하면, 와, 우리 교회가 지금 안전하다. 예배가 충만해서, 영이 충만해야 가정, 사업,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물건을 가지고 꼬리로만이 아니라 머리가 돼서라도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펑펑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잘됨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다윗을 보면 기름 부음에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은 어디서 시작됐다? 이것도 은사죠. 홀로 광야에서 양치면서 가난한 마음, 목마른 마음, 상황이 그랬으니까. 막내, 너희 집에 기름 부음을 받을 자들이 있다. 자가 있다. 아들을 다 데려와라. 왜안 불러왔냐는 거예요. 왜? 다른 때는 몰라. 다른 때 무시해도 그때는 불렀어야죠. 이새! 왜 그런 거예요, 그 아버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요, 그 영으로 반응했어요. 가난한 마음. 어쩌면 저절로 그냥 물꼬가 열린 것처럼 그냥 흘러갔는지 모르겠어. 너무 힘드니까. 유대인이잖아. 그럼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 외로울 때, 비참할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찬양해야겠구나. 옆에 수금이 있네, 기타가 있네. 한번 쳐볼까? 처음에 띵가띵가 하다가 잘 되는 거. 오, 이렇게 아름다운 선율이. 오, 막 멜로디가 떠오르네. 오, 저 별, 저 달, 하나님 날 위해서 만든 거네. 여호와여,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과 저 별들이 다 주님의 임재인 거야. 와, 주님의 임재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나를 위해서 이런 것들 만드셨구나. 막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노래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이게 영이 살아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바울과 실라, 뭐 다윗도 마찬가지죠. 언제 하나님이 영을 깨우시는가? 많은 예배자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영을 깨워 경험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붙들고 있고, 이거는 내 고백, 내가 내 상식적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고백이야.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영의 살아남과 깨어남들이 그 자리를 기반을 흔들고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시스템들을 흔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거룩한 능력이 된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더 그 자리까지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신비한 뭐 마술의 능력이 있어서 온문을 열었겠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찬양도 이 어려운 상황에 이 찬양도 주님 주셨는데 이 찬양이 나오니까 내 입술 통해서 나오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지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깨어난 영의 고백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중심인 거예요. 예배가 생명이에요. 예배가 능력인 이유가 다 영이 살아난 성령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역들이 더 삶 가운데 넓어지는 모든 것들은 오직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기름부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찬양 할렐루야인데요, 제가 이 찬양을 오늘 선곡한 이유는 이 찬양은 저의 영을 깨우는 찬양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찬양만 부르면 영이 막 살아나는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 찬양 인도자니까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도요 이 찬양을 딱 들으면 숙연해져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때로는 죄가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비전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십자가의 그 현장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부활의 아침이 내 인생의 목적, 존재 목적이 보이게 알아지고 믿어지고 제 영을 깨우는 찬양이에요. 저는 여러분도 이런 찬양이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찬양으로 여러분도 영이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 해와 달 가며 저 해와 달 가며 모두 빛이 있고 세상에
우리가 훈련되어져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진짜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열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우리 김선희 목사님 말씀 때도 설교 때도 예, 딸이 그렇게 죽고 가족을 잃고 사고 저 이번 주 장례 다녀왔어요. 갑자기 뇌출혈로 예,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이 하늘나라 가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그렇게만 하셨을까?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두 가지인데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영이 살아있어야 돼. 내가 할 수 없는 고백, 내 안에 영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 그래서 영적인 내가 의지가 강해서 지식이 너무 투철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시는 내 인생을 깨우고 내 영을 깨울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진짜로 하지 못할 고백을 하고 드리지 못할 예배를 드리면 죄수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 살려주세요. 더 주세요. 일으켜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걱정하는 사역의 원리, 삶의 원리일 수 있다.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 내가 아직 경험해보지 닥치지 못해서 모르는 것인지 진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며 저도 제 마음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때 내 인간적인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마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짜증과 불평과 원망과 절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셨죠. 다니엘이 영이 충만하기에 새 친구들이 영이 충만했기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대 고백할 수 없는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절대 고백할 수 없는 엄청난 고백을 성령님께서 행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그런 영의 깨어남들이 영의 고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망자 같다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원히 영원히 영원 받으신 영원히 높이 받으신 영원히 승리하신 주 사셨네. 주 사셨네. 돌문이 열렸네. 이길 손을 이길 수와 완전한 사랑. 사망아 사망아 어디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 이겼네. 영원히
주시면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지 못할 고난이 없고요, 이겨내지 못할 유혹이 없어요. 다윗 보세요, 영이 충만했죠. 근데 영이 충만함이 줄어드니까 밧세바 우리와 같이 실수하는 거예요.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하신 게 분명하고 그렇게 보이면 인구조사 같은 거 할 수 있죠. 근데 그 동기, 그 시작이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영이 죽으니까 딱 이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삶도 한번 이 원리로 대비해 보세요. 영이 충만하면 다 믿어져요. 반대로 영이 죽잖아요. 영이 잠들잖아요. 눌려있잖아요. 오락가락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실 때 우리에게 소울을 주시고 특별히 보이지 않지만 생명되셔서 어디나 계신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영, 성령, 생명을 주신 그 영 때문에 주님과 에덴 동산에 교제할 수 있었죠.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쩌면 사단의 유혹도 그 영이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 좀 멀어졌기 때문에 딱 틈을 보고 들어와서 그 영을 단절시켜버리고 완전히 목을 끊듯이 끊어버리고.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영적인 분별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영이 어떻게 말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흘러넘쳐서 충만하고 있는지, 찰랑찰랑 걸리는지, 저 바닥 긁고 있는지, 그것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번에 집에 통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이 충만한 영의 인도 한 바퀴 그런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내어 맡겨드립니다.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내어 맡기는 거룩한 믿음이 우리 심령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호련히 많은 영의 충만함이 내 영혼을 감싸며 내 찬양 가운데 하늘을 맛보게 하며 하늘이 이제 보좌 앞에 이르게 하는 거룩한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호련히 임할 때 충만히 누려서 하나님 그것이 느껴지고 알아지고 믿어지는 그 단계, 그 경지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 영적인 분별력과 모든 것을 마치시기 성령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한번 한번 깨워주시옵소서. 깨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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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살아날지어다, 눌려있던 영도 다시금 일어날지어다, 듣지 못했던 성령의 감동 좀더 들려질지어다, 또한 사단이 주는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성령이 주는 생각인지 분별이 될지어다. 먼저 기도할 때 우리 손 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계속 예배 부흥을 꿈꾸며 함께 주일 예배 뜨겁게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떤 사람의 무브먼트가 아니라 성령의 바람, 그 찬란한 주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임해서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멈춰지지 않을 만큼의 그런 기름 부음이 이곳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일어날 때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남편들 다 살릴 수 있고 사업까지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영의 충만함들이 이 보좌에서 이 성전에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 모든 영이 깨어난 예배자들을 통해서 먼저 깨어난 예배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번을 치며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처절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 가운데 성가대를 앞세워서 찬양케 하죠. 군인들도 아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된다. 이 싸움은 무조건 죽는다. 질 수밖에 없다. 침략당해 노력당하고 그냥 죽느니 그래도 한번 싸워보겠다 이 심정으로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앞세워서 무엇을 했는가? 그 영을 깨웠습니다. 백성들의 영을 깨웠습니다. 그래서 이긴 거예요. 이 영이 충만한 백성들 내가 가 어떻게 몰살시킬 수 있어? 하나님 볼 때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 중심이 막 깨어나는 거예요. 거품들이 막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종교적으로 했던 그런 찬양 말고 죽음 앞에서 이제 적군들에게 깔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쩌면 마지막 찬양으로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악기를 다룬 자들이 찬양할 때 그 군사들이 진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말도 안 되게 이기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죠. 말도 안 되게 골리앗이 쓰러지는 거죠. 영이 충만함. 아니 어떻게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을 모독할 수 있어요. 이것들이 마음이 아니겠어요? 소년이 영이 막 하나님의 마음이죠. 골리앗을 향한 교만한 골리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을 통해서 일어났다고요. 이게 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다만 다윗의 입술로 고백되어졌을 뿐이죠. 하나님이 그 생각 그 입술을 사용하신 어디 나의 내 백성을 깔보고 딱 골리앗에 말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언어가 그렇게 누군가 영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바라며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신 그 은혜가 오늘 영이 깨어난 예배자로 내가 있는 곳에 눌림이 아닌 거룩한 자유함을 풀어내는 그런 복된 예배자로 살기 원해 고개 숙인 모든 예배자들 위해 우리 손 언늘께 성도님들 위해 손 언늘께 모든 차세대 아이들의 예배부터 성인 예배에 이르기까지 순예배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